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톡톡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아주 개박살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하루아침에 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비트코인을 왜 오른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왜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지코인. 이제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상장 페이지 찌라시 도는 코인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팩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도지코인 차례입니다. 자,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 상장 페이지가 되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지코인 상장 페이지 찌라시는 많은 분들이 아주 공포에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무슨 상장 페이지 조금이라도 상장 페이지의 가능성이 아주 살짝이라도 보이는 가사, 그런 거 하나도 나온 적 없어요. 기사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땡땡 코인, 무슨 무슨 코인 상장 폐지 당한다, 이런 찌라시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면 다 개뻥이에요, 뻥.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부터 상장 폐지 할 거다, 상장 폐지 당한대, 약간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따라서 부쩍 많이 보이길래 제가 한번더 자세하게 각 잡고 한번 모든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딴 찌라시, 상장 페이지가 상상될 기사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예,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언제 상장 페이지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약간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악의를 품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그런 악질들한테 선동당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단톡방 들어와서 물어보시거나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선동, 그런 거 당하지 말라고 근거 없이 무지성으로 선동하는 애들의 댓글은 제가 싹다 필터링 해가지고 지우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선동당하실까봐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찍어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찍어 드려야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더 주니까요. 일단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제가 비트코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럼에도 나는 투자를 할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지금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이러는데, 견디기 힘들죠. 다 알아요. 지금쯤 크게 물리신 분들은 코인 하기 전으로 제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코인 이런 걸왜 알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뭐 일단 이 부분에서도 분할 매수를 한 사람들과 분할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또두 분류가 나누고 이걸 또 쪼개면 계속해서 쪼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투자자라는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비트코인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요.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회의 시간, 21년 4월 같은 불장 스타트의 기간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투자자들은 크게 물리는 상황이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막상 진입을 꺼려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비트코인을 최저점에 줍는 사람은 아주아주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 폭등할 때, 크게 오를 때, 지금이라도 약간 이런 마인드로 대부분이 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 매수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이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맞아요.
자, 제가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욕심부리지 마세요. 욕심부리지 않고 기회가 왔다 싶으면 사세요. 그 대신 분할 매수로. 제가 하는 매매법처럼 10분의 1씩만 사세요. 그래야 올라도 배가 안 아프지. 그렇게 욕심만 부리다가 최고의 자리만 찾다가 평생 못 들어가요. 자, 이런 사람들 특.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안 사고,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안 사고, 그럼 언제 살 건데? 야,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 뭐, 비트코인이 이제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약된 걸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직장인, 뭐 대기업, 기타 등등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아닌 이상 내 월급은 물가 상승률보다 오르지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월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비트코인 같은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의 해징 해칭 수단으로 확고하다. 약간 이게 제 생각이에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 돈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을 텐데, 맞아요. 그냥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위한 수단, 해칭, 다들 아시잖아요. 다음. 모든 악재들이 퍼부어서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악재들을 전부 다 머금고 그 악재를 정통으로 막고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재를 지금 껴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전 팩트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악재가 더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 어마어마한 예정되어 있던 악재들 그게 전부 다 실현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자, 21년 초 그때 신규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유입이 됐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만 유입이 된게 아니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 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자, 작년부터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관심도를 머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견제하고, 국가들도 견제하고, 법도 막 생겨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나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내일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나는 비트코인, 이제 기회의 시작이다. 기회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엔 변함이 없을 거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무조건 본인이 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땡큐.